이번에는 첫 번째 항목인 combine all입니다.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해요. 그래서 밑에는 combine latest부터 문제를 봤는데 아마 여기 있는 이 오퍼레이터들 중에서 제일 참 난해한 형식입니다. 이걸 왜 쓰는지 그걸 이제 우리 나중에 예를 보고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. combine al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예제를 먼저 보면은 예제보다는 이 알고리즘을 보죠.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게 combine all입니다. 보면은 첫 번째 하나의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이 직각 라인 그렇죠? 교차하는 라인은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스트림이 끝나는 경우입니다. 이것도 끝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트림이 있고 두 번째 스트림이 있는데 그리고 전체 스트림은 여기서 끝났다고 가정합시다.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다 스트림이 끝난 지점 여기입니다. 여기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요거라고 가정하는 거죠. 끝나게 되면은 그때 첫 번째 스트림을 그러니까 두 번째 스트림을 합쳐버리는 거예요. 그죠? 이 기준선을 그려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? 얘는 출발 지점으로부터 약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날아오고 있죠. 그죠? 이 간격이 좀 있잖아요. 여기에. 그죠? 얘는 간격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하고 있죠. 그죠? 이 두 개 합쳐놓으면 A는 시작 지점에서 바로 시작을 하고 요 1은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발생했을 때의 그때의 기준점 여기서는 이제 combined latest 알고리즘입니다. 이 둘 중에 둘 다 두 개 스트림이 다 밸류를 내보낸 최초의 시각대가 언제죠? 요 1이 있는 이 지점이잖아요. 그죠? 요 1이 있는 지점에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. A1번. 다음에 두 번째 또다시 이벤트가 딱 나오죠? 이벤트가 나오면 요 지점에서 또다시 요 녀석과 가장 최신의 것인 A 요 녀석을 합치는 거죠. 그래서 A2. 그죠? 그리고 쭉 나가다가 얘는 끝나버렸습니다. 두 번째 스트림은 끝났고 첫 번째 스트림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죠. 요 B가 나왔습니다. 이 B가 나왔을 때 B와 두 번째 스트림에서 latest value 2를 합쳐서 이렇게 B2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끝나는 게 되는 거예요. 왜 이딴 걸 만들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.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을 텐데 일단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예제를 보고 그런 다음에 실제 요게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 아마 제가 처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. 그러면 아 나는 천재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근데 그게 무슨 말이지 싶으시면은 그러면은 아 나는 천재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A 첫 번째 스트림이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스트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스트림과 두 번째 스트림은 그러니까 시작되는 지점에서 뭐를 스타트 라인 스타트 스트림 스타트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이벤트가 탁 나오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달라요. 첫 번째 스트림은 바로 튀어나오고 두 번째 스트림은 뜸을 좀 들였다가 튀어나오는 거죠. 그래서 set interval, set timeout 같은 경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. 근데 이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스트림이 다 끝났을 때 요 두 개를 합쳐 놓는 거예요.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스트림 이 녀석은 그 스타트 라인에서 가까우니까 여기 위치할 거고 두 번째 스트림의 1은 스타트 지점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정도 위치하겠죠. 두 개를 합친 그냥 출발 지점을 같이 한다면은 그렇죠? 출발 지점을 같이 합니다. 얘의 출발 지점은 여기입니다. 얘의 출발 지점은 여기고 얘의 출발 지점은 여기예요. 얘는 출발 지점에서 가깝고 얘는 좀 떨어져 있어요. 이 출발 지점이 뭘 의미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set interval 부분을 다시 보시면 돼요. 아니면 set timeout을 보고 오시든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예제를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1초의 시간을 두고 그러고 난 뒤에 4초 간격으로 진행한다거나 2초의 시간을 두고 4초 간격으로 하거나 3초의 시간을 두고 했던 게 기억나시죠? 그 1초, 2초, 3초가 바로 이 간격입니다. 자, 어쨌거나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거예요. 합쳐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? 그러고 난 뒤에 이 두 개를 이제 이 두 개 스트림을 합쳐서 하나의 스트림을 통일하는데 마찬가지 combine latest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스트림에서 다
밸류가 튀어나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두 개 스트림 중에서 먼저 밸류가 튀어나오는 것은 얘가 먼저 튀어나오고 두 번째 얘가 튀어나왔죠. 따라서 두 번째 튀어나온 여기서부터가 시작 지점이 됩니다. 여기서 최근은 1이고 그리고 첫 번째 스트림에 최근의 것은 A이고 이렇게 두 개 합쳐지는 거죠. 두 번째 스트림에서 또 값이 튀어나왔습니다. 튀어나왔으면 2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스트림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A 합쳐서 A2가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스트림이 끝나버렸어요. 끝나버렸는데 요 첫 번째 스트림은 여전히 또 B가 또 튀어나오죠. B가 튀어나오면은 요 끝난 스트림에서의 마지막 값을 불러와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. 이게 컴바인 오리입니다.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를 볼게요. 예를 봐서 자, source라고 해서 여기다 observable interval 인터벌에서 1초를 주고 take 2 그러니까 0, 1 이렇게 두 개를 내겠죠, 그죠? 그런 다음에 여기다 map을 해서 또다시 observable를 할당을 했습니다. 그죠? 이번엔 take 5개죠? 0, 1, 2, 3, 4 그죠? 그러니까 0에서 한번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초 뒤에 1에서 또 스트림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. 그죠?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그런다라면은 0이 딱 먼저 튀어나오고 그죠? 그런 다음에 1이 튀어나오죠. 그죠? 튀어나오고 0에서 튀어나왔을 때 스트림이 여기서 바로 또 0, 1, 2, 3, 4 만들어지고 1에서 스트림이 0, 1, 2, 3, 4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. 그죠? 그럼 여기 되면은 스트림이 끝나는 지점이에요. 그죠? 두 개 다 끝났죠. 스트림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때 다시 얘를 가져오는 거죠. 어디까지 오느냐니까 0을 가져오고 그죠? 그리고 아 이거는 그냥 냅두고 다시 빠꾸 하고 얘를 가져오고 첫 번째 스트림이니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는 거죠.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그죠? 그리고 얘도 가져오고 또 얘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조금 그렇다. 이렇게 하고 밑에 떼놓을게. 이렇게 이렇게 한 칸 더 이렇게 그렇죠? 그리고 3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시간의 흐름 이렇게 해놓을게. 그죠? 그럼 0 끝났을 이제 두 개를 다 같이 가져온 겁니다. 두 개 다 같이 가져오니까 다 끝났을 때입니다.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되겠죠. 그럼이 원래 원본을 두고 여기다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. 그러면은 이제 스트림 요 스트림이 끝나고 요 스트림도 끝났을 때 둘 다 끝났을 때 스타트 라인을 같이 해서 여기다 두는 거예요. 얘는 첫 번째 스트림이고 얘는 두 번째 스트림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처음에 00이 나오게 되겠죠. 그죠? 그리고 00이 나오고 1초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? 1초 지나게 되면은 얘가 스트림을 만들어 내게 되죠. 첫 번째 스트림은 제가 표시를 이렇게 놓 색깔을 바꿔 놓을게요. 글자가 이렇게 글자를 넣을게요. 여기 첫 번째 스트림입니다. 근데 요 녀석은 처음에 0, 1 두 번 찍어주는 거 그리고 이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역할만 하니까 색깔을 다른 걸로 해놓을게요. 이렇게 넣을게요. 자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럼 이제 구별이 되시죠? 첫 번째 스트림, 두 번째 스트림을 출발 지점을 같이 맞춰준 거예요. 두 번째 스트림이 끝났을 때 요게 타임입니다. 시간의 흐름, 타임 시작 스타트 라인 다시 잡아주는 거죠. 그죠? 둘 다 타임 인터벌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. 그죠? 바로 땅땅땅 0 넣어서 바로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러면은 처음에 바로 그러니까 요게 불려오는 시점은 몇 초 뒤인가요? 0, 0, 1, 2, 3, 4, 5초 뒤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겠죠. 그죠? 그렇게 되죠. 5초나 아니면 6초나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5초 아니면 6초. 처음에 0초에서 요게 만들어지고 0초에서 요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1초에서 요 스트림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되죠. 정확히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. 이렇게 제가 꼼꼼하답니다. 이게 제일 헷갈리는 오퍼레이터예요.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싶을 거예요. 좀 이따가
왜 만들었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넣으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겁니다. 아,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표현한 사람 같아. 자, 0, 여기 0이 뭐냐니까 이 여기 있어 인터벌, 그죠? 첫 번째 인터벌 1초 간격으로 테이크 2니까 0, 1 이렇게 넣을 끝일 거예요, 그죠? 그러면 0 먼저 나왔을 때 소스에서 0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죠, 그죠? 그리고 여기서 또 1 나왔을 때 1에 맞춰서 이 스트림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, 그죠? 그래서 0 했을 때 만들어진 스트림, 1 했을 때 만들어지는 스트림. 그래서 0에서 1, 2, 3, 4, 5초가 되면은 두 번째 스트림이 끝나게 돼요. 4초 뒤에는 첫 번째 스트림이 다 끝나고, 그죠? 그럼 끝나면은 끝나는 즉시 얘들을 불러와서 다시 이렇게 재배열 시킨단 말이에요. 얘를 이렇게 배열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, 그죠? 그래서 0, 5초 끝나자마자 5초에서 00이 바로 탁 튀어나와요, 그죠? 그리고 1초 뒤, 1초 시간이 딱 지났습니다. 1초 지나게 되면은 얘는 1이 나왔죠. 1이 나왔는데 1이 나왔을 때 얘는 뭐죠? 얘는 0이잖아요. 그 순간, 그 찰나의 순간 0.00001초, 1억분의 1초의 순간에 보면 얘는 0이고 그리고 1억분의 1초 뒤에 1이 탁 튀어나오죠. 그죠? 그러니까 CPU에서 뭐 1조분의 1초, 10기가헤르츠라 그러면 1조분의 1초 정도 되겠네요. 1초분의 1초의 상관으로 이게 먼저 실행되고 이게 실행되고 또 1초가 지나면은 여기 실행되고 여기 실행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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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라스트, 얘가 튀어나오는 그 순간에 두 번째 스트림의 라스트는 이거고, 그죠? 그리고 1조분의 1초 만에 이게 또 튀어나오잖아요. 얘가 튀어나오면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죠. 그럼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얘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스트림의 라스트 값은 뭐죠? 1이잖아요. 그래서 1이 또 나오는 거죠. 그리고 1초 뒤에 2가 튀어나왔죠. 2가 튀어나왔을 때의 순간에 두 번째 스트림은 1이죠. 그죠? 그리고 1초분의 1초 뒤에 2가 튀어나오죠. 2가 튀어나왔을 때 첫 번째 스트림 값은 2죠. 그리고 2, 2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0, 0 딱 넣고 먼저. 그리고 1초 뒤에 1, 0, 1, 1 동시에 넣어요. 그리고 1초 뒤에 2, 1, 2, 2 동시에. 또 1초 뒤에 3, 2, 3, 3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이겁니다. 그게 이겁니다. 실제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. 자, 다시 1, 2, 3, 4, 5 보이죠? 5초 뒤에 바로 이게 딱 튀어나오고 1초 지나서 2개가 튀어나오고 또 1초 지나서 2개가 튀어나오고, 그죠?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5초가 지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그렇죠? 5초 뒤에 하나 딱 튀어나오고 1초 뒤에 또 1초 뒤에 두 개 나오는 겁니다. 요게 컴바인 올입니다. 그리고 요게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예제를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. 그 예제를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몇 개의 오퍼레이터를 더 보고 요것을 쓰는 경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